다 안에 들어와서 놀아라. 주방에서 노는 아이들. Of heavy weightlifting is to stress the muscles so they break down, so they can rebuild and get stronger. And you could do that after 3 days of fasting. 저는 fasting하면서 exercise하는 것에 대한 몸의 변화, 에너지 소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 중입니다. 아침에 공부하는 게 제일 머리에 빨리 들어와요. 알겠지? 니들도 같이 옆에 들어. 다 알지? 너희들은 육식동물이라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, 원래. 그치? 그리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도 쓰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밥을 먹음으로써 간헐적 단식을 아예 실시를 하고 있고 24시간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얻어지는 장점들이 나올 거야. 팔 할지 마라. 아무리 대장을 좋아하더라도 찬이야. 대장발을 할 틈으로써 존경심을 표현해주고 싶고요, 대장한테. 운동장으로 예. 운동장으로 가자. 들어가고 싶어? 검돌이 신났어. 너 이렇게 정동 상태가 좋아졌어. 들어가라. 오, 이제 발차기 안 해. 검돌이 취하고. 개구리다. 청개구리다. 청개구리다. 졸라 도망갔다. 영순, 저 아름다운 몸매 아주 슬림하죠. 영순이는 굉장히 이상적인 개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군살 하나도 없고요. 대부분 근육질 몸매에 굉장히 슬림하죠. 건강하게 오래 살 겁니다, 얘는. 맞어? 저쪽 건너편 숲에는 까마귀 집들이 되게 많아요.
그래서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먹을 걸 발견하면은 내려와서 먹습니다. 저는 그래서 매일 까마귀 밥을 주고 있어요, 식빵을. 우리 집 담당 일진 까마귀가 와서 먹습니다. 먹고 갑니다. 까마귀는 재밌는 게 떼까치들한테 꼼짝 못해요. 자기 몸보다 몸집에 한 4분의 1, 5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새들한테 쫓겨다녀요. 덩치만 큰 허당들입니다. 까마귀가 사실은 매우 영리하지만. 오늘 귀를 체크했는데 검돌이 완치된 줄 알았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. 아주 조금요. 야, 뒷발차기 없음. 뒷발차기 반칙. 그래서 역시 만성질환은 몇 개월 걸려요. 보통 얘가 옛날에 임상했을 때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만성질환 치료 완치는 완치. 그리고 또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. 관리 안 해주면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가지고. 물론 관리만 계속 잘해주면은 재발 거의 안 합니다. 무슨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. 할 일이 없어가지고. 응? 애들 관리할 게 없어서. 어휴, 그래도 대장 리더는 힘든 거예요. 있는 거 자체만으로 리더는 힘들죠. 털고. 안 뛰어놀 거면 나가자. 밖으로 나갑시다. 찬이 밖으로. 예, 달려와. 나갑시다. 신났어. 나갑시다. 나가자 범돌. 나가자. 안으로 들어갈 거야. 밖에서 놀아라. 나는 오전에 공부를 좀 하겠다. 밀린 독서도 좀 하고. 너희들은 들랑달랑하면서 놀아라.